아마 그 게임 뭐 사업부 혹은 이제 PD나 그 유니티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이제 약간 뭐 특히나 이제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전략 수립에 많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. 거기에 대한 것들을 또 유니티가 제공하는 게 있어요. 게이밍 리포트라고 해서 1년에 한번 나오죠, 보통.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소개했던 게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군요. 아마 두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타이밍이라면 그 주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지금 일단 올라온 거는 봄이고 게임 리포트였고 유니티 인사이트 프롬 더 2020 앤더 프레딕티드 테넌트 투폴 2020 그러니까 2020년을 기반으로 2021년을 이제 전망한다는 내용이고요. 그래서 이게 리포트를 받아보시면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리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 작년에 가을쯤에 2020년 리포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매년 나오는 것 같고 이 주기는 정확히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. 그래서 보시면 내용이 되게 괜찮아요. 2021년 게이밍 리포트고 2020년에 대한 서머리하고 그리고 2021년에 대한 예언? 예언? 프리딕트?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로성님, 저기 건설 관련된 것들은 저 유니티 코리아나 글로벌 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. AR 활용한 거, 실제 뭐 건설 관련한 그 시뮬레이션, 인테리어 관련된 것도 있고요. 조금만 키워드로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요약하는 거는 2020년에 아무래도 게임 유저가 많이 늘었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2020년에서 한38% 정도 그렇게 늘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결제가 뭐50% 이상, 어디 갔지? 아무튼 모바일에서 결제가 50% 이상도 늘었다고 하고, 광고 수익도 8% 그렇게 늘었고,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원래 주말이랑 평일랑 그 게임 사용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보통 평일은 일하고 주말에 게임하고 그러니까. 근데 그 차이가 그 2020년엔 많이 줄어들었다. 평일하고 주말하고 그렇게 게임 플레이한 시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. 재택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. 얘기죠. 얘네들 일하라고 집에서 보냈더니 게임하더라.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내용 다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지금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들,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래서 플레이하는 게 게임이 뭐 변경되는데 당연히 2020 팬데믹 이후로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. 그래서 데일리 액티브 유저 보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팬데믹 직후에 이렇게 사용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.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. 이 회색으로 하는 게 2019년이고 파란색으로 하는 게 2020년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가 보시면 어느 순간 역전됐어요.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모바일 게임 더 많이 하고, 그러니까 당연히 모바일 사용자가 더 늘어나고, 더 플레이 타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, 왠가 하는데 보면은, 이 리포트는 글로벌 수치거든요? 그러다 보니까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, 사실,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?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한몇 달이 있다가 출근도 하고, 뭐 학교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,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막 락다운되고 막 그랬었잖아요? 그러다 보니까, 오히려 모바일 플레이어보다는 그냥 PC나 콘솔 사용자가 더 많이 늘었다. 그래서 보시면은 모바일이 줄어드는 타이밍쯤에 PC, 콘솔 타이밍이 많이 늘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모바일 위주다 보니까 이게 잘안 느껴질 텐데 그러니까 뭐 서양, 유럽, 미국 그런 데는 이런 PC, 콘솔 그런 유저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리포트는 아쉽게도 한글로 되진 않은데 보시면 요 그래프만 봐도 뭔 말인지 딱딱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굳이 뭐 이거는 한글이 아니더라도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보실 수 있는 유니티의 데이터는 아니긴 하지만 보시면은 이 로블록스의 데이터군요. 이건 공개된 거라서 좀 보여드리면은 팬데믹 이후로 갑자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. 이런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예상은 했겠지만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와닿는 게 다를 수는 있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레비뉴도 늘었다. 모바일 게이머들의 레비뉴가 늘었다. 그리고 2019년 내 이제 주말과 평일에 그 사용 갭 차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과 평일에 이제 사용 수가 게이밍 볼륨이 좀 어느 정도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거를 2020년에 보니까 줄더라.
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방학을 했다가 학교에 다시 가니까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가 벌어지긴 한데 그 갭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죠. 그래서 주말과 주중에 이제 사용량이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. 질문이 갑자기 많이 오시네요. 일단 뭐 웹GL 이야기하는데 웹GL은 일단 거의 그냥 모바일 플랫폼이라 생각하고 개발하시면 그 됩니다. 아무래도 그런 한계가 많은데 원래 그 웹GL 플랫폼 자체가 PC라고 생각하고 개발하시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모바일 중에서도 ES 2.0이죠 거의. 2.0이죠. 2.0이 3.0이고 이 정도라서 저 아마 관련해서는 되게 좀 약간 보수적으로 개발하셔야 돼요. 모바일과의 초창기에 가깝게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뭐 조금 더 빠르게 일단 너무 네 그래서 이 리포트 받아보시면 그 사실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건 모니타이제이션 수익화 측면이잖아요. 네, 그래서 보시면 15페이지부터가 수익화 쪽을 다루고 있고 1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애드 퍼포먼스. 그러니까 2020년 되면서 당연히 광고 수익도 많이 늘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뭐 장르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네. 21페이지 지금 좀 나와 있는데 나 이거 지금 하고 싶은 게 그 플랫폼어가 많은 사람들이 결제인데 MMO는 소스고 안정적인 수익 플랫폼을 해야 한다는데 한국은 이거 아니거든요. 한국은 오히려 MMO 결제 비중이 그쵸. 압도적으로 네. 높아요. 리니지 1, 리니지 2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건 글로벌 데이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MO고 좀 소위 말하는 고래 유저분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플랫폼인데 사실 이거는 결제하는 사람 수지 결제 금액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시면 좀 글로벌리하게 안정적으로 뭔가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플랫폼의 장르가 제일 무난할 거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의 장르가 제일 경쟁도 많아요. 사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부라든가 아니면 좀 어디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좀 구상을 하는 중이다. 그럼 이런 데이터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. 소규모 개발사에서 하실 때 아마 이런 거 전략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약간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각 팀의 이제 리드급들 기획이든 특히 TA 저 같은 TA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그 타겟 디바이스 설정이나 플랫폼 셋업에 대한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참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이런 자료들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. 이게 너무나 뭐랄까 이런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 실제 프로젝트 셋업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혹시나 이제 좀 뭐 이미 뭐 그 이런 부분에 관여하시는 분들이면은 아마 좀 많이 좀 고침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보통 플랫폼의 장르라고 한다면 뭐 슈퍼마리오 같이 뭐 뭔가 발판 밟고 빵빵빵 이동하면서 그런 것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.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. 퍼즐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예. 이게 뭐 인사이드 같은 경우가 퍼즐 플랫폼이라고도 하고 또 뭐지 그 공세전설 같은 거 뭐라 그러죠? 공주의 전설? 모르겠는데. 하여튼 단어 생활 공주의 전설도 장르를 뭐라고 하지? 모르겠어요. 네, 여튼간에 뭐 일단 요런 것도 그냥 개발하시는 프로젝트에 약간 타겟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특히 글로벌 타겟이냐 또 이제 한국 국내 타겟이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뭐 간단하게 아니 잠깐만 요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장면 제일 중요한 페이지 22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고요. 그래서 설문한 거요. 뭐 어떤 게임 엔진 쓰니? 그래서 대부분 유니티다. 그래서 이게 광고로 끝나고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.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많은 부분들 스킵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아시안 리전 아니면 뭐 유럽 리전 뭐 그런 식으로도 분류한 자료들도 있고 그러고요. 되게 보시면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내가 꼭 사업부라면 당연히 봐야겠지만 사업부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개발 부사다 뭐 그래도 한 번쯤 쫙 보실 수 있는 그런 리포트니까 한번 보시면 많이 재미있을 거예요. 네.